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권에 오는 10월 25일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오늘 보험업권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권의 신뢰 회복과 국민경제 기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초기 인프라 비용과 의료계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. 보험업계 새 회계 기준인 IFRS 17 도입과 관련해서는 단기 성과 상품의 출혈 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보험 판매 채널 혁신도 주문했습니다.